자,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이 질문들이 도움이 되시나요? 우리들이 아, 오늘은 이런 말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들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우리 인생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와 닿을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책 썼죠. 내 맘대로 안 되는 내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깨닫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계획을 세워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치열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우리들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들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계획 또 우리의 인생의 좌절을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모르는 게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깨닫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무척 힘들기도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요약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요약하다 시간이 다 갈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잘 읽고 따라오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말씀은 소위 선교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원하는 마케도니안 콜이라고 부르는 그런 말씀이죠. 마케도니아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손짓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그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지 않을까요? 진짜 내가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혹은 꿈속에 나타나셔서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들이 그 길을 가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이 놀라운 환상이 선명한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의 사역 속에 늘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일상적인 그의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 일은 굉장히 독특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에게 들어왔던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에 한번 같이 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못하게 하시거늘. 또 사도행전 16장 7절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0절에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러니까 막으시고 힘쓰고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우리들 가슴에 떠오르는 단어가 그런 것 아닌가요? 순조로움. 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니 이렇게 일이 순조롭게 되어지는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뜻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혹시 막으심을 경험한다고 하면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가? 이런 질문이 또 우리들에게 들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도 쉽게 순조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계획을 막으실까요? 하나님은 좀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기 전에 미리 좀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좀 말씀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좀 쉽지 않을까요? 아니,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 이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구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저에게 떠올랐던, 제가 정리했던 한 문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좋은 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선명하게 깨닫는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일을 막으실 때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질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앞을 막으시고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때가 되면 그때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는 그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진지하게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를 물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장소에 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하게 깨닫는 사실, 우리의 삶이 막힐 때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우리들이 조금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몇 차까지 있죠? 1차, 2차, 3차에 걸쳐 있고 마지막 로마에 순교하러 가는 여정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나와 있고요. 요 말씀과 연관되는 이야기는 지난주, 지지난주를 통해서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갈라지는 그런 계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어요. 지난주에는 바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갔고 거기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자, 1차 전도여행 13장부터 14장까지 나와 있는 1차 전도여행 지도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기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서 저기 뭐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명칭들이 나오고 있죠. 저 지역을 가리켜서 당시에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불렸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저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 박해를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에 갈 수 있었던 그 일이 2차 전도 여행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했었어요. 자,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2차 전도 여행은 사도행전 15장부터 18장까지에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교회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서 이방인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할례에 대한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세계 제1차 공의회 할례 문제를 놓고, 이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부터 출발해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6장은 바로 2차 전도 여행의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지도를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저기 이제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다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건 1차 전도 여행에 나왔던 것이죠. 자, 오늘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명이 하나 있는데 쭉 올라와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따라 쭉 가다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아단,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예베소, 이런 지명들이 굉장히 넓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2차 전도 여행이죠. 자, 저기에 나와 있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태어났던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심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저렇게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던 거죠. 자,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사도 바울은 왜 2차 전도 여행을 그렇게 잡았을까요?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이냐면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지역을 사도 바울이 다시 되짚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의 고향도 포함되어 있고 안디옥도 포함되어 있고 이미 많은 교인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 지역은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아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었고, 흩어진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자기들끼리 회당에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합한 곳이 어디냐면 자기에게도 익숙하고 사람들도 모여 있고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계획 가운데 에베소도 포함이 돼요. 이제 에베소는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서 세계의 두 번째 도시로 이렇게 알려질 만큼 큰 그런 도시였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합리적인 사도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어요. 왜 막으셨을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자, 3차 전도 여행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3차 전도 여행은, 자, 저게 이제 빨간 걸로 되어 있는 저 도시를 2차 전도 여행의 도시들을 다시 한번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부터 저기 로마라고 하는 그런 여정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여정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3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그에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죠. 만일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저기에서 막지 않으셨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작은 지역에 갇혀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도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두 가지의 애씀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밀러라. 자, 지금까지 이야기를 통해 보면 두 가지의 힘씀이 존재하고 있는데 하나는 요 말씀이 등장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해서 자기를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두 가지의 힘씀이 나와 있어요. 저는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는 인생은 방황을 낳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인생은 확신을 낳는다. 뭐 종종 제가 이렇게 설교문을 제가 쓰고도 참 이런 건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문장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은 방황을 낳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에 확신을 낳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 몇 개의 지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이제 조금 위로 올라가서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어떻게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바울이 어디로 갔어요? 아시아의 다른 지역,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무시아라고 하는 아시아 지역에 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는 단순히 막으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이 막혔는지 어떻게 성령이 막으셨는지 이런 방법들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들이 계획한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막히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아, 이건 내 계획은 이랬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야. 저도 이게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난 게 있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유럽에 이렇게 배낭여행처럼 이렇게 갔던 때가 있어요. 제가 빌리그레암 집회, 암스테르담 집회에 참석하고 처음으로 가봤기 때문에 종교개혁지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제가 다녔던 적이 있어요. 이태리에서
제가 꼭 기차를 타고 가보고 싶었던 데가 어디냐면 종교개혁의 발생지인 스위스 제네바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기차표를 끄는 거죠. 근데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살던 그 도시 조금 올라가면 호수가 하나 있었는데 제네바 호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미국 사람들이 그 제네바 호수, 레이크 제네바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레이크 제네바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태리에서 제네바 가는 표를 사는데 제가 그때 들었던 발음하고 비슷하게 냈던 것 같아요. 제네바 가는 표를 하나 달라고. 표를 샀어요. 그리고 기차 안에 올라와서 이렇게 딱 지도를 보고 표를 보는데 이게 여기에서 출발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가는 그 기차 시간하고 여기에 표에 나와 있는 기차 시간하고 도저히 이게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때 그 영무원이 이렇게 지나가길래 제가 다시 또 물어봤잖아요. 이 기차가 제네바 가는 게 맞느냐고 그랬더니 그렇대요. 그런데 아무래도 시간이 안 맞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제가 기차가 팍 출발하기 전에 짐을 싸들고 내리게 되었는데 글쎄 제가 끊었던 표가요. 스위스 제네바가 아니라 이태리의 제노아를 제가 끊어가지고 거기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황당한 일이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가 계획했던 여정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저에게 일어났었던 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아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막으신다고 하는 것 내가 계획을 했는데 그게 갈 수 없는 어떠한 상황들에 직면하게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의 길이 막힐 때에 아 이거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시는구나. 그가 계획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아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막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왜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라고 불평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막으시지? 라고 신앙적 물음을 던질 수 있다는 사도행전 16장 8절에 보면 무시아에 머물지 못하고 드로아로 이제 사도 바울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몇 구절을 통해서 보는 거지만 당시에 그 상황으로 우리들이 들어가 본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당시에 그 열악한 교통 환경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소아시아 여적을 떠들고 있는데 그 길들이 다 막혔을 때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요? 지금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누군가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계획을 막으실 때 이 일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이 막히고 답답한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지 아닌지를 우리들이 어떻게 구별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막힐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센서티브하게 열려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으나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의 계획들을 밀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막힐 때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지 않는가 봐. 그리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위해서 열심히 우리의 길을 가기 시작할 때 차츰차츰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제우봉 여러분들이 주일에 매일매일 잘 묵상을 하고 있으시라고 생각해요. 오스왈드 챔버스의 전기 순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가 고백했던 걸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제 안에서 계속 커지는 확신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제 말은 우리의 삶이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뜻입니다. 그 기도는 수세기 전에 들어졌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점점 프로그램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이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지 제 계획은 종종 하나님을 방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지만, 그래, 내가 세워봐야, 계획을 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고백, 하나님은 내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계획을 세워본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겠으니 하나님 나를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고민하며 우리의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차츰차츰 깨달아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챔버스와 동일한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계획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군요. 그리고 챔버스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기도의 목적은 내가 세우는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 기도가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는 기도가 되게 될 때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고 나서 다다른 곳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돼요. 중요한 포인트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알 수 없을 때, 열심히 노력해 보았으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막으심이 분명하다면 거기에 멈추어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예수의 영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거기서 보아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의 길이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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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힐 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일로 와라.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했던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로, 마케도니아로 오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거기서 깨닫게 되죠. 상상해 보세요.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까.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인간관계가 있고, 그가 잘할 수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판 모르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그것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답답한 시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황하는 것 같은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헛된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우리들이 믿음의 눈을 열고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계획을 실천하며,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그 시간들은 우리들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젊은이들에게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며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했던 그 시간들이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며 지금 내가 살았던 이 시간들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일에 대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다면 우리들의 방황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 힘들고 어려운 방황의 시간들과 여러분들의 계획이 깨어지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결코 우리들에게 낭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확실한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이 시간이 우리들에게 정말 복된 것이구나. 자,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드디어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로마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빌립보는 로마를 로마로 향하는 관문이었던 거예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그의 삶에 느끼는 방향, 확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자,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들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그의 평생의 믿음의 동역자인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에서 병자들을 고쳐줘요. 자, 우리들이 늘 생각하는 건 이 정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을 가지고 왔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놀라운 일은요, 사도 바울이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빌립보로 부르셨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혔는데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뭐를 하죠? 실라와 함께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의 방황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부르셨어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옥문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를 차고 있었던 착고가 풀어져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 이야,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빌립보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옥에 갇혔을 때도 찬송을 했는데 옥문이 열리고 났을 때 사도 바울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행하시지? 그리고 그의 눈에 띄었던 게 뭐예요? 떨고 있는 간수장의 모습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로 인하여 떨고 있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구나. 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그와 그의 가정에 세례를 베푸는 일들이 일어나죠. 저에게 떠오른 일이 있었어요. 제가요, 진짜 인생의 방황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군목사역을 진짜 열심히 했잖아요. 진짜 시간이 아까워서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하고 병사들과 함께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친해질까 그러면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러다가 제가 허리를 다쳤잖아요. 허리를 다쳐서 수술을 하는 수술대 위에 서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목사님, 그 허리가 뭐 이게 큰 문제도 아니고 수술하면 낫는 건데 일찍 제대하세요. 근데 참 놀랍죠? 그 전까지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다고 생각하니까 그 장소에서 수술을 받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시는 거였어. 내가 너를 여기에 왜 보냈니?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게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제가 1년을 일찍 군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허리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제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래서 제가 국방부 군종실에 요청을 했어요. 제가 일찍 전역할 수 있지만 제가 몸이 온전치 않은 상태에서 1년 동안 군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허리 수술을 하고 잘 걷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매일 아침마다 수술 환자의 차트를 가지고 병실마다 찾아가면서 환자들에게 기도했던 그 일들,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목회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이 나에게 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다고 생각하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 가운데 다른 것을 보게 하셨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로 하여금 얼마나 진지하게 얼마나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내가 너를 여기로 보냈고 여기에 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 주변을 살피게 되고 주변을 살펴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시아에서 길을 막으실 때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고 아픈
치욕의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이.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확신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어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의 인생에는 기대가 생긴 거죠. 감옥에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그 삶의 걸림돌들이 그의 삶의 디딤돌이 되는 역사들이 그에게서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문제 제기에서 최옥윤 목사님이 한 영화의 대사를 인용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 그 송강호라고 하는 배우가 그렇게 얘기했죠. 아들아, 너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그 표정과 의미를 여러분들 아세요? 이거 도저히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아, 넌 계획이 다 있었구나. 그 송강호의 표정이 기억이 나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계획이 다 계셨군요. 우리의 계획은 늘 합리적이었어요.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뜻에 맞는 거예요. 나의 이론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을 막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보니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가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이것이구나. 믿음으로 우리들이 고백할 수 있는 것, 이 확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코로나 우리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갑니다. 저도 목회에서 제가 세웠던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제가 요즘 교인들에게 제가 필요한 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뭐 여러분들 다에게 못하지만 전화를 해요. 위로하고 전화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저에게 늘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참 힘드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그러면 저는 대뜸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다 그런걸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힘이 드는 거예요. 어떤 때 힘이 더 드는가?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이 들어요. 그런데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오늘 여러분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사도 바울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대로 고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리의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참 많은 좌절을 느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좌절의 순간을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들이 만나고 확실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 안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의 계획을 알며 주님의 계획을 확신하며 믿음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이 세상으로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